오늘 Q&A다. 이 그리오 신방 인형 퀘스천 앤 앤서리오. 오늘 질문 많거든? 이 중복 포함 한 500개 되던디? 안 끊을 테니까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말고 안지루하게 빨리 가자. 이야 오늘 인심 한번 훅 해놔. 아 됐고 너 눈깔이 이상해서 안 되겠다. 내 질문부터 해봐. 네 나이랑 3사이즈. 83년생 40살. 키 175, 몸무게 95, 발사이즈 270. 너 리뷰할 생각 있냐? 네가 계속 시원찮으면 언젠간 하겠지. 이 내가 언제 시원찮았다고. 아 됐고 다음 질문이나 빨리 해. 이제 겨우 두개 했어. 성격 참 급혀.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될 수 없냐는디? 전 여러분한테 항상 승리탑니다.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저 백돼지한테만 저러는 겁니다. 다음. 답이 좀 긴 것 같은디? 다음. 알았어. 머리 세팅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디? 항상 지적합니다. 룰빗하고 드라이 써서 고정합니다. 오펜무. 검정색. 둘이 컨셉 바꾸랴. 이건 성격이라 바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야 이제 내가 할게. 오펜무.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겨? 내 팬티는 도대체 왜 궁금해냐? 야 오늘 안 입었다. 미친놈인가? 3사이즈 키 175, 몸무게 103, 8사이즈 270. 고향 이 충청남도 아산이요. 지금은 경기도 살아요. 여친 있냐? 아이구야 큰일날 소리하고 있다. 저 유부남에 애도 있슈. 여친 있으면 큰일나요. 없슈. 짧게 가자. 나이 올해 누나가 39. 근디 84년 1원생이라 가지고 자꾸 사족 좀 달지마. 나랑 형제냐고 물어보시던데. 이 보니께 우리 나무위키에 쌍둥이라고 적혀있던데 누가 수정 좀 해줘요 슈. 우리 친구요. 흑백 리뷰 하게 된 계기 뭐니까 혼자 2년 3개월쯤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너덜트 당근 영상 보니 우리들이 같이 해보면 재미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스승님께서도 요즘은 재밌는 게 최고로 가시잖요. 그래가지고 샥한 니노 만쳐다가 했더만 그 잘 돼서 계속 하는 거지. 좀 길다. 다른 콘텐츠 계획하는 거 있어? 뭐 그거에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일단 리뷰 카테고리는 조금 넓힐 계획이 있지. 그런 걸 계획했어? 이 지난번에 같이 한잔하면서 말했잖요. 필름 끊긴겨? 기억났으니까 넘어가자. 리뷰 제품들의 가성비 기준. 저 까먹은 거 같은데? 왜 사회 통념적으로다가 어? 이건 싸네 해면 먹어보고 맛있으면 가성비 좋은 거고 아니면 당근 나누면 하는 거고. 기준 좀 확실하게 할 수 없어? 라면은 2,000원 너무 비싸고 치킨은 2만원 너무 비싸지. 맛있었던 제품 탑3.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가 시원한 것만 생각나는데? 해조냉면하고 족발물쫄면 패스츄리 오징어. 좀 지겹네. 이제 네가 질문해. 뭐만 해문 지겹대 저건. 내가 TMI 할 때 언제 가장 끊고 싶은겨? 너 레시피에 미친 짓 할 때마다. 그게 재밌디? 왜 흑돼진겨? 내가 검정색 좋아해. 네 고추는 잘 있냐는디? 당연하지. 당연한 놈이 풀발 373. 아 됐고 다음. 내 첫인상 어때요? 별 생각 없었어. 채널 영업하고 싶을 때 뭐라고 소개하면겨? 리뷰 재미있게 하는 유튜버? 다이어트는 하는겨? 요요 와서 9kg 쪘다 4kg 뺐어. 라이브 한번 해주라는디? 라이브 계획은 없습니다. 너 맨날 이렇게 화내는데 화내다가 우참 실패할 때 있는겨? 네가 개드립 칠 때 아주 가끔? 왜 이렇게 잘생겼슈? 이건 내 질문인갑다. 제가 원래 인물이 좀... 아 됐고 인물은 내가 나. 너 좀 착한 말투로 해주랴. 네가 리뷰 잘하면 나도 착해지겠지. 이건 같이 질문이네. 가장 좋아하는 고기. 뭐 저는 뭐 남의 살이면 다 좋아해요. 저도 고기는 안 가립니다. 주량? 아 저는 잘 못해요. 뭐 소주 한 반병? 전 좀 마십니다. 두 병 정도? 나만 먹는 거 화 안 나냐고 그러시는디? 얘도 촬영 끝나면 좀 종종 먹어요. 아 됐고 내 대답 가로채지 마. 저도 먹습니다. 이제 내가 한다. 배운돼지랑 백돼지랑 어떻게 구분되는 거야? 사실 백돼지가 배운돼지요. 인제야 공개를 하네. 쇼미더분 망한 소감. 겁나 아쉬웠는디? 뭐 재밌게 촬영하고 많이 배웠지. 백꿀바 다시 할 계획? 언젠가는 할지도 모르겠는. 아직은 계획 없지. 수익 공개 가능? 에이 그거 물어보시는 건 실례유. 불가능. 손익분기점은 언제 넘었어? 5월부터 좀 넘었는데 손익분기는 택도 없슈. 제가 2년 3개월 동안 갖다 쓴 돈만 3천만 원이 넘어요. 리뷰 시작하고 살은 얼마나 찐 거야? 13kg. 여친이랑 같이 자기 전에 형 영상 보면 너무 즐거워. 집에 가면 와이프랑도 한 번 더 재미있게 보는 중이야. 고마워. 이게 뭐야? 그게 뭔 소리야? 어느 닌겨? 협찬이랑 광고 많이 들어와? 뭐 많은지는 모르는데 감사하게도 종종 들어와요. 근데 우리는 쌀한톤 15만 장 전혀 받은 것도 없슈. 우리가 광고 받을 깜냥이 되 나 했는데요? 그런 거 하려면 인기 동영상 탁탁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나 하시는 거지. 아직은 택도 없슈. 나중에 하게 되면 유료광고 탁 붙이고 광고한다고 자랑도 무지하게 할게요. 저도 처음으로 하자면 저희 둘은 이 채널이 너무 소중해서 뒤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양아치 짓은 절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없습니다. 이? 야 너 말 무지하게 길게였다. 아 됐고 전공. 이 호텔 조리했는데 집이 어려서 졸업을 못했지.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지. 예전처럼 술 먹방 콘텐츠 안 할 거야? 아, 절대는 없으니까 지금은 생각 없슈. 가장 맛있었던 국물 요리. 우리 엄마 김치찌개. 최종 목표는? 이 목표는 크게 잡으랬슈. 200만이 목표유. 200만. 꿈은 크네. 최애라면. 뭐 먹다 보면 질려서 계속 바뀌는디? 요즘은 왕뚜껑. 유튜브 전에 하던 일. 맘터랑 가정주부랑 겸업해다가 맘터 접고 지금은 주부랑 유튜브. 매운 거 얼마나 잘 먹어? 틈새라면 극한 체험까지 맛있게 잘 먹지. 식품 관련 일은 얼마나 했어? 뭐 요리도 조금 배우고 갈비집에서 고기도 좀 썰고 김밥집에서 김밥도 좀 말고 특급 호텔 실습도 좀 하고 마트에서 떡갈비랑 소세지도 한 팩에 11,000원짜리 두 팩에 15,000원씩 이런 것도 하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슈. 편식하는 거 있어? 많이 비린 걸 못 먹어. 근데 신선한 굴하고 번개는 먹어.
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맥날 필레오피 15고 맛 어땠어? 그 별로요. 딴 거 잡소요. 라면 몇 개 먹어? 한 개요. 많이 못 먹어. 틱톡 해? 이해하지. 트위치는? 아니요. 아직은 계획 없지. 몇 센티미터야? 그 공개하면 일본에서 섭외가 산대요. 노래방 애창고? 박현민의 빠라빠빠. 부먹 찍먹? 처먹. 실버 버튼 소유권은? 그건 우리 집에 둘 거요. 인정. 수루 스트리밍 리뷰? 아유, 그것은 안 돼요. 최애 술안주? 이 물하고 얼음. 신제품 정보 어디서? 공식 계정 다 팔로우 외우고 뭐 블로그도 좀 보고. 학고 시절이 길었는데 어땠어? 뭐 하기로 정했으니까 그냥 했지. 마지막으로 할 말은? 뭐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이 많이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진짜 감사드려요. 그리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다 대답 못 해드려갖고 죄송해요. 뭐 하다 보니까 다 담지를 못했슈. 아무튼 우리 영상 계속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계속 잘 봐주세요. 감사해요. 매번 영상에 댓글하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